다 쓸만한 것들이네. 네 운명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못별들은 모두 내 손바닥 안에. 같이 연주하자! 나머지 두 산은 도저히 방법이 없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방금 자세히 봤는데 섬의 몇몇 산 내부는 대부분 수맥과 식물이었어. 이런 체계가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산이 무너져서 식물과 수맥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만약 모든 맥락이 다 뚫린다면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알베도가 쪽지에서 말했던 거대 악기가 만들어져 섬 단위로 연주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해. 그 꽃한테 물어봐야겠어. 그 꽃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산 일부는 식물과 수맥을 잃었는데 다시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위층에 나의 동료 얼어붙은 마음이 살고 있으니 가서 물어봐.
흘러. 너희들은 누구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반가워! 너의 힘을 빌려 이 섬에 있는 산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산? 아, 알겠다. 너희들도 음악가가 되고 싶은 거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추구하는 동지군. 난 약하지만 너희들을 도울게. 내 꽃잎을 들고 음율이 만나는 끝자락에 심어 지하에 묻힌 산맥이 음악 소리에 다시 솟아오를 거야. 음악만 있으면 생명이 모든 땅에 흐를 거야. 고마워.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쓸만한 것들이네.
근로라네. 열정이 부족해! 아! 지하하! 꽃잎을 심었는데 뭐가 좀 느껴져? 느껴져. 햇빛은 따사롭고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여. 파도가 우윳, 바닷새가 바위에 앉아 가볍게 바위를 쪼며 리듬감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어. 퉁퉁 퉁퉁. 음악이야! 음악이지. 이 섬은 거대한 악기야. 네가 뮤지션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야. 바닷바람, 파도소리, 조석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멜로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음악이지. 이제 내가 연주할 때가 됐어. 자, 다들 출발하자.
가자. 바람이 느껴져? 바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 저기서 불어오고 있어. 내가 바람이 부는 산 정상으로 데려가 줄게. 알았어. 괜찮아. 드디어 때가 됐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소원을 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섬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오래전 이 섬을 거대한 악기로 만든 사람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티바트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일 거야. 이런 악기는 생전 처음이야. 게다가 조석관에 맞춰 연주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 아니, 음악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난 이곳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연주할 거야. 오늘은 로큰롤 말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게. 살고 있는 너도 이 합주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어때? 나쁘지 않은 무대였지? 무척 좋았어. 이런 합주는 처음이야. 정말 즐거웠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끝내줬어. 다들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또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오늘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우인단 야영지에 다시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어. 어? 너희도 우인단 야영지를 발견했구나? 잠깐만, 너도 알고 있었어? 난 천재 점성술사야. 게다가 수전반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말했잖아. 점괘로 이곳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뭐? 이곳에도 우인단이 있다고? 맞아. 오늘 피슬과 헤어지면서 말해줬어. 만약 우인단을 만나면 숨으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야. 그렇군. 그럼 우리도 있었던 일을 말할게. 이상한 장치랑 제정신이 아닌 우인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최근에 있었던 환각 비경이랑 관련...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닌 듯해.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서 야영지로 가서 확인해보자.
흑! 이상하다. 섬에 원래부터 있던 몬스터들 뿐이고 우인단은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주둔한 흔적과 장치는 남아있는데 사람만 안 보여. 뭔가 이상해. 됐어. 내가 점을 한번 쳐볼게. 힘이 움직이고 있어. 우인단의 행적은 알아내지 못했어. 수전반이 또 흐려졌거든. 하지만 힘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곳은 바로 저기 있는 섬이야. 이번에는 누구와 관련된 환각 비경일까? 가서 확인해보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건 운명이야.
가루가 되어라. 단재의 이름 불꽃 좀 터뜨려볼 운명이여. 물에 비춰라. 뾰족한 게 탑처럼 생겼네. 게다가 생긴 게 특이한 걸 보니 저기 있는 장치와 뭔가 관련인가 봐. 근데 고장난 것 같기도 하고.
용선을 빌어라. 나와라 우주.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가루가 되어라. 힛! 온도가 너무 낮아. 얼어붙은 서리. 자, 용서를 빌어라. 이거나 받아라. 불경한 놈! 간제의 이름! 운명의 허영! 방심하면 안 되지! 그러나 반대다! 자! 움직여라! 얼어붙은 서리! 힛! 힛! 눈에는 눈! 불꽃 좀 터뜨려볼까? 수중환! 나와라 우주! 얼어붙은 서리! 운명의 허영! 이걸로 운명은 정해졌다. 간제의 이름으로 리듬을 따라올 수 있겠어? 내 최강음을 들어라! 용서를 빌어라. 온도가 너무 낮아. 새로운 발견이야. 불꽃 좀 터뜨려볼. 수중 환원, 용서를 빌어라. 요동치는 얼음 파도. 뾰족한 게...
나와라 우주! 믿음을 따라올 수 있겠어? 운명의 허락! 얼어붙은 서리! 하! 하이! 운명여 몰아비쳐라. 바짝 부어버리겠어. 단재의 힘 수중 환원. 용서를 빌어라. 하, 힛. 온도가 너무 낮아. 부서져라. 하늘에서의 시야는 더 끝내주지. 움직여라. 아이쿠, 방심하면 안 되죠. 운명의 허약. 나와라 우주! 불꽃 좀 터뜨려볼까? 얼어붙은 서리. 이번엔 웰던이다. 핫! 용서를 빌어라. 수중 환원. 끝나버렸고. 가루가 되어라. 자, 용서를 빌어라. 온도가 너무 낮아.
용서를 빌어라. 불꽃 좀 터뜨려볼까? 단제의 이름. 얼어붙은 서리.
도착했어. 어? 피스? 어? 정말이잖아. 히히. 피스! 흥, 왔구나. 우명 가신들이여. 이야, 다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가씨와 전 정체불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셨군요. 오즈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내 착각인가? 유야 정토가 곧 강림할 것이니 본 황면은 축성의 의식을 준비해야 해. 아가씨, 또... 나 혼자서 움직여도 돼, 오즈? 만약 심야의 습격에 실증이 났으면 태양의 불빛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가씨,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군요. 전 아가씨의 부하이자 눈입니다. 혼자 두고 갈 순 없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보지 마. 아, 아무튼 아직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이런, 아가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기분이 엉망이라 그런 거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럼 이... 팀을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기분 별론가 봐. 피스를 보니 이곳에 펼쳐질 환각 비경은 피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맞아. 나와 관련된 환각 비경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익숙한 기운이 약하게 느껴졌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근거는 없지만 나도 뭔가 재밌는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피슬과 오즈도 느낄 정도면 예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피슬은 자신의 환각 비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초조한 거야. 이럴 수가... 아마 피슬의 환각 비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다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자. 환각 비경이 나타나면 모든 비밀이 풀리겠지.
you